여러분, 이제 우리 변절자를 깔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민족대표 33인 중에 제가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변절자 리스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절자는 총 3명이 있어요. 민족대표 중에서는 박희도가 있고요, 최린이 있고, 정춘수가 있어요. 지금 요 사진은요, 요 사진은 반민특위 활동 때 잡혀가던 최린의 사진이에요. 자, 박희도는요,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에요,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박희도는 제일 막내였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 찬양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적으로 중립이긴 한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헌법을 인위적으로 고쳐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독재자예요. 책임 한번 드릴게요. 자, 박희도 민족대표 33인 중 막내였고요. 막내였는데 3.1운동이 그 끝난 이후에요, 이제 잡지 그 생활사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박희도는요, 변절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요, 박희도가 인성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놈이었냐면요, 여제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 여제자하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당시 신문 가심란의 단골스타가 됐죠. 미투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박희도는 그 이제 여제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미투당한 이후로 이제 그것 때문에 친일 성향의 월간 잡지인 그 동광의 창립인 및 주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이제 사회면에 약간 그 문제적으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좀 자기 먹고 살려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박희도는 그런 사회적 문제로 반민특위에 회부됐다가 1951년에 죽어요. 왜 하필 여제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춘수. 정춘수는요, 원래 3.1운동 때 감리교 목사였어요. 그리고 원산에서 만세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34년에 흥업 구락부 사건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고문을 당했다? 근데 이때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고문당한 이후로 이제 신사참배하고 창씨개명을 강요당해요. 근데 정춘수 같은 경우는요, 그 흥업구락부 사건 이후로 그 친일 행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적은 없는데 신사참배하고 창씨개명만 하고 그 이후로는 조용히 살았어요. 조용히 살고 1951년에 죽었어요. 독립유공자에서 그 제외됐는데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 이 사람은. 김창수요? 키는 컸잖아. 그래서 그 이 때문에요, 이제 청주 우암산에 가면요, 그 3.1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 3.1공원에 가면요, 그 의암 손병희가 청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충청북도 출신의 민족대표 6명의 동상이 있었어요. 동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춘수의 동상은 1996년에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철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5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좀 못 버텨서 굴복한 경우. 저기 건국절 논란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기 건국절 논란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책임 갈게요.
자, 이제 이 변전자 3명 중에 제일 나쁜 놈, 제일 나쁜 놈인 최린을 깔 시간이 왔어요. 최린을 왜 끄냐면요. 근데 그 최린 중에서 굉장히 좀그 최린 그 반민 이 변절자 최린하고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좀 약간 좀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튜브 마이린 TV를 운영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이 최린이야, 본명이. 그분 좀 불쌍하죠? 하필이면 그 민족 그 변절자하고 동명이인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최린은요, 그래서 천도교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 대한제국 학업관리로 출발했는데, 이제 1904년에 이제 황실 특파 유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동경의 제일중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천도교에 입교를 하고, 그러니까 나름 지식인이죠. 그래서 33살에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장이 돼요. 천도교 출신이라. 그리고 신민의 가입 이력도 있어요. 근데 3.1운동 때 체포돼서 구속하고 이제 3년형 선고받고 복역 후 1920년대 초반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고 보니까 손병희가 죽었네? 손병희가 죽어가지고 민족 개량주의 노선으로 바뀌게 돼요. 지식인이라서. 근데 이 최린이 얼마나 나쁜 새끼냐면요, 1933년 말에 대동방주의를 내세우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변절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해요. 1934년에 총독부 중추원 참의가 됐고요. 1938년에는 총독부 어용기관지 매일신보 사장이 돼요. 그리고 1939년에는 조선 임전보국단장이 돼요. 임전보국단장. 임전. 전쟁에 임하라. 징병제를 독려하는 거죠? 미친놈이야. 창씨 이름도 있어요. 창씨 개명한 이름도 있어. 가야마 린. 성이 가야마, 이름이 린. 그래서 그 최린하고 만해하고 그 만해 한용운하고 그 엮인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엮였냐면요, 이제 그 뭐냐, 만해 선사의 어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은 있어. 만해 한용운도 딸은 있는데 그 딸한테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만해 한용운이 그 딸에게서 돈을 다시 뺏어가지고, 최린을 찾아가서, 이 더러운 놈아, 아무리, 응? 줄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내 딸한테 돈을 주냐,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그 더러운 돈을, 그, 최린의 면상에다가 그냥 탁 던져버린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그 인간적으로 쓰레기들은 많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남자야. 있죠. 그래서 이제 해방된 이후 미군정의 포고령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 중추원직을 박탈돼요. 그리고 광복 후에 이제 천도교 쪽에서도 그런 얘기한 거야. 천도교 쪽에서도 최린한테, 저기 선생님, 선생님 친일하셨죠? 이제 좀 천도교 종교계에서 좀 은퇴 좀 하시죠? 했더니 그 뭐냐, 최린이 이걸 거부를 해요. 그랬는데 그 결과 최린은 천도교에서 출교 조치가 돼요. 출교 조치되고 영구 제명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반민특위 때 체포가 되는데요. 그 재판 공판을 세 번을 받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리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시인하고 참회를 해요. 그 안창호가 실력 양성 운동한다 치고 한 게 없다고요? 근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다가 흥사단 세워가지고 그 재미교포들의 그 민족 그 운동을 주관한 단체가 흥사단이에요. 그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요원이었어요. 임시정부 간부였어요. 임시정부 활동했잖아. 한 게 없는 게 아니지. 자, 그래가지고 최리는요, 그 이제 반민특위 그 재판에 나와가지고 당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잠시 민족 독립에 몸담았던 내가 이곳에 와서 반민족 행위 재판을 받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일이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소의 사지를 묶고 형을 집행해달라. 광화문 내거리에서 소의 사지를 묶고 형을 집행해주세요. 민족의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자기를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소에다가 사지를 묶고 죽여달라고 했어요. 거열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보석으로 1949년 4월에 병보석으로 석방돼요. 아, 저는 학원 강사는 아니고 과외를 해본 적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뭐냐, 이광수 당시 춘원 이광수가 같이 공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춘원 이광수가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한 것이다 하고 망언을 남겨요. 망언을 남기는데 최린이 날린 명대사가 있죠. 입 닥쳐. 자기도 사실 할 말 없는데 입 닥쳐라. 그리고 이광수하고 최리는 김승학의 반민특위 살생부 초안에 사이좋게 실렸죠. 자, 그런데요, 최리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납북돼요. 그리고 1958년에 죽어요. 아, 망치부인인 줄 알았다고요? 망치부인님, 그분은 맨날 시사방송하는 분이고, 저는 이제 아마 이번에 방송 개편된 거에 의하면 한 일주일에 그 일주일치 시사들을 좀 몰아가지고 하려고요. 저기 다른 교육 프로그램 홍보하지 마시고요. 자, 참고로요, 최리는요, 그 3.1운동 이전에 일본 형사로 일하던 신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돈을 건네고 좀 꼬시려고 했는데, 신철은 그 오히려 그 자기가 스스로 3.1운동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일제 경찰들을 좀 엉뚱한 곳에 배치를 시켰어요. 내일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할 거예요. 내일은 크게 두 가지를, 그 남북 정상회담 속보 떴죠. 그거 할 거고, 그리고 그 미투 할 거예요. 센 거 가야지. 하여간 그렇고요. 이제 그때 신철이 아마 그 사람이에요. 신철이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할 때 그 보성사에서 뭔가 인쇄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 들킬 것 같으니까 그때 최린이
돈 주고 설득한 거야. 하여간, 근데 이제 신철 같은 경우는요, 그때 그 경찰들을 엉뚱한 데에 배치했다는 죄목으로 3.1운동 이후에 구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최리는 유치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청산가리를 원샷하고 죽어요. 그랬던 거에 관여했던 최린이 친일파로 변절한 거야. 존나게 나쁜 새끼예요. 그래서 최린은 이제 반민특위 조사실로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면서 검거가 돼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사진에 봤듯이 지팡이 짚고 있죠? 징 소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응? 뭐냐. 그 외장형 사운드 카드를 살, 응? 자금을 좀 어떻게 좀 님들이 좀 보태주시든가, 응? 응? 뭐, 이렇게 교육방송 들으러 오면서, 응? 뭐냐, 응? 좀 팬가입도 안 해주고, 응? 생각도 안 하면서 징 소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약간 그런 거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좀 뭐냐 방송 장비 그거 마련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님들이 방송해 보세요. 응? 님들이 방송해 봐. 응? 방송 이거 마이크 하나 마련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왜 내가 한 사람만 바꾸면 된다고 하세요, 그거를? 한 사람이 바꾸는 게 너무 그게 금전적 부담이 더 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최린이 공교롭게 이제 조사를 받는데 자신이 가르쳤던 그 제자한테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예진님 어서 와요. 아까 저런 말 했던 사람 강퇴시켰어요. 뭐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고? 꼭 저런 사람도 있어요. 꼭 그냥 방송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학고지 약간 그런 사람들 있는데 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가요. 걔 뭐냐 어떤 BJ분이 저한테 아니 지태님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시청자들이 그냥 모여서 있어야 좀 시청자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채팅창이 좀 깨끗해지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강퇴시키는 거예요. 그냥 강퇴를 안 끝나요? 블랙가요? 자, 그래가지고 최린의 조사하는 조사관이요. 그 선생님을 만나니까 최린이 지금은 선생이 아니고 죄인이 돼서 이곳에 잡혀온 거다. 응? 그리고 선배가 지조를 안 지켰으니 이렇게 된 거다. 스스로 조사받을 자리가 어딘가? 그래서 지금은 선생이 아니요. 죄인이 되어 이곳에 잡혀온 것이요 해가지고 그래서 옛 제사였던 조사관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관도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니까 그 최린의 경우는 좀 정중하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관이 최린한테 용서하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반민족주의자로서 피의자로서 신문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해요. 그래서 최린이 그리 하시구려. 당연한 것이구려.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선생님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한숨을 쉬면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다른 조사관이 이제 좀 서열 높은 조사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야인시대 드라마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옆에 이정재가 있었는데
다른 조사관한테 어디 저분뿐이겠냐. 상당수 인사가 이곳을 거쳐갈 거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정재는 상관인 노덕수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덕수를 체포를 해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정재는 한국전쟁 이후 정치깡패의 길로 들어섰다가 실화소니한테 린치를 가했다가 4.19 이후 체포돼서 사형을 집행받죠. 교수형으로 죽죠. 어쨌든 그래서 야인시대에서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좀 뭔가 잘 표현을 한거죠. 한때 상관이었던 사람들도 친일행위로 조사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니까 린치가 하던 사람이요? 누구였지? 어쨌든 자 그러면요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를 쓰고도 변절을 했던 6당 최남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요 그 전직 독립운동가에 따라 변절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예요. 1890년 서울 출신이고 춘원 이광수 벽초 홍명희와 함께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렸는데 이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변절하지 않은 사람은 홍명희뿐이죠. 참고로 최남선의 동생 최두선은 동아일보사 사장을 지낸 적이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낸 적이 있어요. 아, 해에게서 소년에게? 약간. 그래서 동아일보사 사장, 국무총리를 지낸 적이 있죠. 아, 그리고 이제 일본의 어용 역사단체인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참가를 했고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경성제국대에 그 취업이 안 되니까 만주건국대학에서 교수를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1조선인 유학생들의 학병 권고를 위해서 일본까지 찾아가기도 해. 대놓고 친일한 새끼야. 한때 국무총리였던 최두선의 형한테 나는 새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선 동조론에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선 융화론까지 주장을 해요. 그리고 1925년에 나왔던 불안문화론 역시 같은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최남선의 친일 행위를 소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결과물은 광복 이후 극우민족주의 사학과 교묘하게 융합해서 유사 역사학이 등장한 원인 중 하나가 돼요. 신간에는요 건국준비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1930년대 해체돼요. 그래서 최남선은 광복 이후 북한산 우이동 북한산에 칩거하면서 역사 연구만 하고 지내다가 반민특위 소환장을 받고 톡대죠. 그쵸? 천하의 죽인 놈들이죠. 그리고 문제 자열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자열서에 대해서는 해방이 되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무고함으로 이에 대해 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썼다 라고 글을 써요. 반성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최남선은 그 언급된 다섯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모두에 대해서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학문 연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학문을 연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새끼예요. 아, 그래가지고 문학의 인사들이 친일활동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변명거리긴 한데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 단재 신채호는요, 단돈 1원도 아쉬웠을 정도의 절개를 강조했어요. 단재 신채호는 얼마나 그 절개가 셌냐면요, 세수할 때 일제한테 고개 숙이기 싫다고 고개 들고 세수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솔직히 좀 강혹하긴 한데, 육당 최남선은 변절 이전에도 솔직히 먹을 것 걱정할 정도의 가세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대동여 지도를 그렸던 고산자 김정호의 물고서를 터뜨렸던 사람이 바로 이 자식이에요. 바로 이 자식이에요. 이 육당이야. 이 천하의 육실어를 할이 육당. 그리고 일본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도 일본이처럼 부강해져서 잘 살게 되겠지라고 내선일체론을 내세우면서 친일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자식이에요. 그리고 일본 놈들끼리 제대로 멋대로 역사를 왜곡하게 놔둘 바에는 그 위원회에 참가해서 정확한 사례라도 확인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면서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어. 그렇구요. 나중에 최남선의 장손 최학주가요, 이런 책을 썼어요. 나의 할아버지 육당 최남선 해가지고, 최학주는요, 자기의 할아버지의 친일행위를 부정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빼고는 최남선의 친일 자체를 부정하는 평가는 없어요. 몰라, 최학주는요, 아니, 최학주 그 자식도 좀 나쁜 새끼야. 아니, 최남선이 친일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전문을 기재를 했고, 학병을 찬성한 것은 어차피 일본이 망할 것이니까 군사적 기술을 배우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댄 거야.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뭐 깜방에 가서 뭐 방구를 끼는 거야? 이런 18. 그리고요, 그게 있어요. 참고로 최남선은요, 군것질을 좀 많이 했어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약간 군것질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술을 좀 자주 안 마시다 보니까 제가 주전부리를 좀 자주 먹어요, 제 방송 중에. 그런데 이제 유난히 최남선은요, 군것질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주머니 속에요, 시에 대한 원고 이외에도요, 호떡, 군밤, 완두콩, 땅콩 이런 각종 견과류 주전부리도 넣어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보성 전문학교에서 역사 관련 강연을 하는데요. 이제 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다가 군밤 몇 톨이 강단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학생들은 최남선이 지나가는 걸볼 때마다 군밤 선생이다, 군밤 선생이다 약간 그런 일대기가 있고요. 뭐냐, 최남선이요, 나중에요, 건국대학교 교수가 돼요. 최남선이 나중에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는데, 이제 위당 정인보가요, 교수 부임 소식을 들어놓고 그의 집 대문 앞에 술을 부어놓고 "아이고, 이제 우리 육당이가 죽었구나, 육당이가 죽었어" 한 거야. 건국대 교수예요? 건국대의 흑역사야? 그리고 김창숙은요, 대전역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요, 그 교도소장이 육당이 쓴 일선융화론을 갖고 와서는 수감자들한테 감상문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숙은 일선융화론 몇 장을 읽더니
책을 교도소장한테 던지면서 나는 반역자 새끼가 미친 소리로 요란하게 지적대는 흉서를 읽기 싫다. 기미독립 선언서가 이 새끼 손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사람이 도리어 일본에부터 역적이 되었으니 비록 만번 죽여도 죄가 남는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최남선은요, 사실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잖아요. 학교 자체가 욕을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는, 그러니까 학교를 폐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공간에 있어야지. 다만 그 친일 행위를 한 교수들을 싹다 갈아치우면 되는 거지. 교수들을 갈아치우면 되죠. 그 제국대학 교수로 간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에 다녔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거예요. 그 일본 출신,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이 그 조선의, 우리나라의 그 이제 행정관리로 그 발령받아서 온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유학을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경성제국대학 저기 대학로에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 안 쓰잖아요. 지금 그 자리 서울대 병원만 그길 건너편에서 쓰고 있지. 응? 관악산으로 갔잖아. 그리고 이게 이거는요, 제가 성당을 다니는 가톨릭 신자로서 조금 부끄러운 건데요. 육당이요, 1955년에 윤영준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불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 이력이 있어요. 세례명은 베드로. 자, 베드로 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을 모른다고 한 적이 있죠. 최남선. 나는 민족을 위해서 친일을 했을 뿐이다. 비겁한 변명을 하는 사람이죠. 아, 근데 이거 말년에 이제 종교 개정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말년에 좀 죄를 씻고 싶은 거야. 겉면으론, 겉으로는 죄를 씻고 싶으니까 왠지 내가 보기에는요, 고해성사가 있는 가톨릭으로 간것 같아. 가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최남선은요, 1957년 10월 10일에 죽어요. 그래도 한국전쟁을 보고 죽었네? 하여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거야. 이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한국전쟁 때 납북됐던 사람들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제거됐을 거예요. 전쟁 때 말년이어가지고 당연히 전쟁을 못하고 피난만 갔겠죠. 뭐냐, 나이 들어서 총을 잡을 순 없으니 피난을 갔겠죠. 그 민족 대표들은요, 그 한국 전쟁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거예요. 대부분 그 전쟁에 직접 참전은 못했어요. 대부분은 그렇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민족 대표 33인에 대한 프로필과 그리고 빅3 프로필 그리고 민족 대표 변절자 프로필까지 그리고 별개로 6당 최남성까지 한번 좀그 같이 그 알아봤어요. 알아봤고요.
진짜 내가 교육방송하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교육방송하면서 이렇게 진짜 욕을 많이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그 반민족 행위를 했던 그 변절자들에 대한 그 프로필 까는 시간이어서 그래. 그 제가 욕을 한 거지. 평소엔 제가 욕을 잘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따가 축구 볼까? 이따가 4시 45분에 리버풀하고 포르투의 경기가 있거든요. 리버풀 경기가 있거든. 리버풀 경기를 볼 때까지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33명 중에 3명이요. 국력이 약한 한반도의 슬픔. 그쵸.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교육방송 하면서 좀 뭐냐 좀 살다 이렇게까지 욕을 많이 한 방송은 처음인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구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녹화를 종료하고 제가 저 이제 다음 방송 이어서 할 때까지 대북 특사 뉴스? 잠깐만, 저 그거는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할게요. 화장실 갔다 와서 대북 특사 뉴스 이걸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